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이용범 씨인데 엮어서 쓴 글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동서양 고전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고 잡지나 책들 중에서 뽑아 재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엮어서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근감도 느껴지고 또한 교훈적이고 재미스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책 읽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의무감에서 썼다고 합니다. 2001년에 도서출판 초당에서 편애였습니다. 차례를 한번 볼까요? 머릿말을 대신한 글이 있고 나를 버리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의 사랑, 친구의 우정, 사랑의 기술,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맺은 말을 대신한 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안에 담긴 관심은 사랑의 시작과 사랑은 창조다라는 두 편입니다. 어린 왕자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관심은 사랑의 시작. 한 비행사가 비행기 고장을 일으켜 사하라 사막에 내려앉는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왔다. 이 외톨이 비행사에게 깜찍하고 귀여운 친구가 찾아온다. 바로 어린 왕자이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작은 별에서 장미꽃 한 그루를 키웠다. 그는 장미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바오밤 나무의 싹들을 뽑아내고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유리 덮개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어린 왕자는 별을 벗어나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지구의 사막에서 만난 비행사에게 여러 별들을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내가 알고 있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구를 사랑해본 일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란 하루 종일 오로지 계산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버섯? 그래.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화를 냈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왜 가시를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꽃이 양에게 먹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한 송이의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린 왕자가 지구의 사막에서 꽃을 만나고 메아리를 만나고 장미꽃 정원을 만나고 여우를 만났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고 싶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난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친구를 갖고 싶다면 너를 길들이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는 거야. 난 너를 힐끔힐끔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는 조금씩 나와 가까운 곳에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여우가 말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아. 마냥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다. 어린 왕자는 여우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다. 장미꽃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장미꽃이 있지만 별에서 키운 장미꽃은 그가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도 만들어준 단 하나뿐인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했을 때 여우는 금방 울려는 표정으로 한 가지 비밀을 말해주었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써버린 시간이란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어버렸어.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넌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꽃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여우를 길들였기 때문에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 내가 관심을 주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관심은 모든 것들에게 존재 이유를 제공해 준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먼저 관심을 쏟으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그 보답이란 바로 사랑이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야. 또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무척 즐거운 일일 거야. 밤이면 별을 쳐다봐. 그 별들은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게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사랑은 창조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이 아닌가 싶다. 아주 짧은 이야기였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한 마리의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주위에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먹는 것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딘가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여행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그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행렬을 지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애벌레들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하늘 높이 커다란 기둥이 솟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애벌레들의 기둥이었다. 애벌레들은 기둥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서로의 몸을 짓밟으며 기둥을 오르고 있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애벌레들의 몸을 밀치고 기둥을 오르기 시작했다. 애벌레들은 필사적이었다. 밟느냐 밟히느냐 오직 그것뿐이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났다. 그는 차마 노랑 애벌레의 몸을 밟고 올라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둘은 오르기를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로의 몸을 짓밟으며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들이 불쌍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점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기둥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때 기둥에서 애벌레 세 마리가 떨어져 내렸다. 줄무늬 애벌레가 다가가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죽음의 문턱에 이른 애벌레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꼭대기 오직 그들만이 볼 수 있어. 나비들만. 기둥에서 떨어진 애벌레는 숨을 거두었다. 줄무늬 애벌레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마침내 그는 노랑 애벌레를 버리고 기둥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혼자 버려진 노랑 애벌레는 슬픔에 젖어 있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고치로 덮여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났다. 노랑 애벌레가 물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늙은 애벌레가 대답했다. 괜찮단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하거든. 나비가 뭐죠? 그것은 내가 앞으로 될 그 무엇이란다. 그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전해주지. 나비가 없으면 세상의 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 거야. 난 고작 솜털로 덮인 애벌레일 뿐인데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죠? 생각에 잠겨있던 늙은 애벌레가 대답했다.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만큼 간절히 날기를 원할 때 나비가 될 수 있단다.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란다. 삶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다른 애벌레들하고는 다른 삶이지. 나를 잘 보아라. 고치를 만들고 있는 중이지. 너는 내가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고치는 단지 피어버리는 꽃이 아니란다. 결코 다시는 애벌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커다란 도약을 하는 셈이지. 일단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면 너는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단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사랑 말이야. 이윽고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의 막바지를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많은 애벌레들이 밀려나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중 몇 마리만이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때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다른 애벌레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조용히 해, 이 바보야.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듣겠어. 지금 우리는 그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다고. 그제야 줄무늬 애벌레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똑같은 기둥들이 수천 개나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가 오른 것은 수천 개의 기둥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때 노랑나비 한 마리가 기둥 주위로 날아올랐다. 노랑나비는 아주 슬픈 눈으로 줄무늬 애벌레를 내려다보았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혹시 노랑 애벌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의 꼭대기에 닿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며 기어오를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치기 시작했다. 우린 날 수 있어. 우리도 나비가 될 수 있어. 그는 기둥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때 노랑나비가 다가와 빛나는 날개로 그를 부드러 어깨 쓰다듬어 주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나비를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제야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줄무늬 나비가 되었다. 그가 나비로 거듭날 때까지 노랑나비는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트리나 포울러스, 꽃들에게 희망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 속에 감추어진 다른 존재를 읽는 것이다. 애벌레의 몸속에 나비가 숨어 있듯이 그의 몸속에도 다른 존재가 숨어 있다. 사랑이란 그가 높이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보아주는 것이다. 마침내 나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꽃들에게 생명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때 이르러 사랑은 다른 존재에게까지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승화된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 날개가 그대를 감싸거든, 고스란히 그대를 맡기라. 비록 그 깃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찌를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거든 그 말을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 꿈을 부수어 마치 폭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 듯 할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왕관을 씌우려 할 때 그는 그대에게 십자가도 함께 지을 것이리니 사랑이란 그대를 성숙시키는 만큼 그대를 파멸시킬 것이리니 사랑은 사랑 외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 외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은 소유하지도 소유당할 수도 없는 것.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족할 뿐. 칼릴 지브란, 예언자, 사랑에 대하여. 이 책은 사랑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가 없고 관심을 가졌을 때 특별한 존재 이유가 된다는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글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애벌레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사랑이란 높이 날 수 있는 나비가 되기까지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보아주는 것이라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책 읽어드린 그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